들어갔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빛날개 여치도 나왔어요, 이제. 자, 오늘이 4월 15일인데, 빛날개 여치도 나왔습니다. 빛날개 여치도, 빛날개 여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흔해가지고, 그냥 주택가에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그냥 뭐 주택가에요, 주택가. 예. 어, 어디 갔지? 빛날개 여치 도망갔나요? 여기 있어요. 어디요? 어, 여기 있네, 맞네, 맞네. 빛날개 여치는 뭐 많아요, 보니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데, 어, 어디 갔지? 예, 여기 아직 여기 있어요. 어, 거기도 붙어 있네요. 자, 이제, 날개 여치를, 빛날개 여치를 채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도망갔어요. 아,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자. 어? 아, 있구나. 자. 저 안에 들어있어요. 아주 활기찬데.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월 15일 날, 긴 날개 여치도, 나온다는 걸 확인했고, 한 마리, 요 상태에서는 상당히 기르기 어려운데, 그래도 한 마리는 길러보겠습니다. 예, 여기 상태에서 한 번 정도 탈피하고 나면 이제 기르기 너무 쉬워요. 근데 요것도 한번 길러보는데 의미가 있으니까, 길러보도록 할게요. 아, 이런 뭐, 그냥 주택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긴날개 여치는. 자, 갑시다. 꽃이 좀 늦은 애들이 이렇게 만개 있고, 대부분에 이렇게 졌어요, 이미. 그죠? 그늘진 곳에는 아직 이렇게 꽃이 있고, 요런 때에 뭐가 있다? 여치와 긴날개 여치가 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벚꽃을 보면 여치와 긴날개 여치를 생각해 주세요.